안녕하십니까, 상돌이TV입니다. 누구나 일주일 안에 상돌이처럼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 1일차 영상입니다.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프로크리에이터 어플로 무작정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림을 그리는지 가볍게 훑어보는 것으로, 어플 사용법이라든지 디테일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니 초보자분들께서는 생소한 것들이 많아 따라하기 어려우실 수 있고, 반면 레이어의 개념이라든지 포토샵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한눈에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도 모르겠거나 막히는 부분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2일차 강의 영상부터 단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7일차 강의가 완료되었을 때쯤엔 누구나 제가 그리는 수준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캐릭터 만들기 강의 영상, 구독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1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열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여 가장 상단에 있는 스크린 크기를 선택합니다. 캔버스가 열리면 좌측 상단의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진 삽입하기를 선택한 후 그림을 그릴 사진을 불러옵니다. 스패너 모양 아이콘 바로 우측에 있는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레이어에 대한 강의는 2일차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그릴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해줍니다. 잉크의 테크니컬 펜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눈을 모두 그린 후 눈썹도 그려줍니다. 코와 입도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머리카락도 정성껏 그려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완성시킨 후 불투명도를 낮췄던 사진을 원상복구하고 원본 사진과 밑그림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색칠만 하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턱선과 코와 입은 지우고 변형을 시도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진을 담게 그리기보다는 캐릭터 자체만 보고 제 마음에 드는 형태로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그림을 캐릭터처라고 표현하지 않고 캐릭터라고 표현하려고 하며, 또는 변형이라는 뜻인 데포르메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보통 2등신 캐릭터의 머리가 큰 캐릭터를 SD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그 SD가 슈퍼 데포르메의 약자입니다. 스케치의 6B 연필을 이용해서 턱선과 코와 입을 스케치해봅니다. 스케치가 완료되면 그 위에 잉크 테크니컬 펜을 사용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그림을 좌우 반전시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수정을 합니다. 반전을 시켜보면 그릴 때 몰랐던 어색한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는데, 좌우 반전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좌측 상단의 올가미 툴을 열어 얼굴을 제외한 몸을 선택하여 사이즈를 조절해줍니다. 스킨색을 칠하고 옷과 머리카락 밑색을 모두 칠해줍니다. 하얀색으로 흰자를 먼저 칠해주고 눈동자도 색을 칠합니다. 눈동자를 완성한 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여 명암을 넣도록 합니다. 명암을 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넣어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제가 그리는 캐릭터 그림이 탄생되는데요.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직접 따라해보셔도 생각처럼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7일차 강의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반영하여 강의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며, 그림 신청은 isangdo@gmail.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